오염의 대명사로 불렸던 시화호가 되살아나면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 자원이 풍부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시화호에서의 불법 어업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시 어업 지도선이 시화호를 내달립니다. 단속정이 도착한 곳은 형도 선착장. 정체를 알 수 없는 배들이 여러 척 떠 있습니다. 무등록 어선입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배 위에 올라 어구들을 확인해 보니 촘촘하게 엮여 있는 불법 어망이 실려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물입니다. 불법 어구를 싣고 있어도 무등록 어선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업하고 있는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속 이 취약한 시간을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단속 후에 이제 퇴근 시간이라든가 주말을 이용해서 새벽 그럴 때 이제 조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절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던 시화호는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생명의 호수로 되살아났습니다. 물고기와 조개 등 수산 자원도 풍부해지고 있는데 덩달아 불법 어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최근 주말과 새벽 시간에도 시화호 일대에서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나 지도선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을 이용해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 지도선 접근이 어려운 곳은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여 시화호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화호에서 불법으로 어업 활동을 하거나 무등록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수산자원을 포획해 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산시는 현재 시화호에 설치된 35개의 불법 어구를 오는 31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해경까지 시화호 일대에서의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